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제주교육이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김광수 교육감은 디지털 기기 보급과 맞물려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광수 교육감은 활용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기 보급에 속도를 냈습니다. 올해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을 일괄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생 3, 4학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합니다. 김광수 교육감이 새해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스마트 교실 구축과 기기 보급 못지않게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과거 정보화 교육 도입 시기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교사들이 대거 교육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. 50세 이상 선생님들을 엄청 싫어해요. 엄청 싫어합니다. 이 부분이.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컴퓨터 때문에 어느 한 해에 600명 가까운 전국의 선생님들이 은퇴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전부 기간제로 도는.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와 관련해서도 제주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제주대학교가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수능 중심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의 기존 대입 전형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 발전 특구가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어제 우리 교육청에서 설명한 교육발전 특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할 겁니다. 김 교육감은 또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어렵게 제정된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